집사람이 이렇게 뵈면은요, 조용하게 집에서 살림 잘 하시고 애들 잘 키우는 건데, 네. 네.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거 가만히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그 인생 자체를 확 뒤집어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일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만 석사만 두개 따고 애 키우고 공부하고 10년 동안 했어요. 결혼하고 10년 네. 동안. 근데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중간중간에 나는 정말 이렇게 그냥 하고 마는 건가? 석사 두개 마쳤을 때, 두 번째 석사 마쳤을 때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연구소나 유학이나 해봤는데 다 막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8년도에 이제 이거 세우기 전에, 아이코펌을 세우기 전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주부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오고 내가 여태 10년 동안 뭐 했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뭘 시도해도 안 되길래 막 미국 드라마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밤새 그거 보고 뭐 아이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에코팜을 세우면서 활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볼 때는 참 제가 자꾸 주눅 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걸 먼저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도 제가 밝아지니까 또 밝아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단하게 사실 뭐가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35살 그때쯤에 확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또 저와 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바쁜 중에도 에코팜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어떤 활동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에코팜으로만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경력이 쌓이니까, 경험이 쌓이니까 다른 이주 여성 단체에서 뭐 와서 컨설팅을 해달라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이제 난민 처음 하게 된 계기를 담은 책을 이제 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강의도 요청이 들어오고 북 콘서트 같은 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그럼 뭐 초등학교에서도 불러주시고 이제 난민을 통한 인권, 다양성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또 단체에 수익도 되고 도움도 되고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자꾸 마련되니까 좋아요. 이분들하고만 작업할 때는 그렇게 그렇지. 많이 알리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알리게 되는데 강연을 나가면 직접적으로 알리게 되니까 훨씬 많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학문적으로도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하시려면. 네, 맞아요. 박사과정 하다가 쉬고 있는데요. 공부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께서 처음에 불어로 이거 해봐라라고 하시고 한글 학교 맡기시고 이게 또 다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보네요. 네, 맞아요. 그때는 내가 이런 걸 왜 하지? 내 인생이 왜 난민이 왜 들어오지? 내 인생이 내 인생이 꼬였다 생각했는데 잘 꼬인 거죠. 잘 꼬셨어요. 잘 꼬아주셨죠, 하나님이. 모든 거 앞에서 가장 좋은 거 만들어 하시는 그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여러 자질구레한 경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잘 반죽을 하셔가지고 에코팜이라는 어떤 결과물로 잘 이제 만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계속 다양하게 일하게 하시니까 참 저로서도 감사하죠. 한번 뭔가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끝을 보고야만은 굉장히 대단한 성품이 아주 고집이 세다는 면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여태까지도 제일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는 아픈 거는 저희 집에서 저만 친척 중에서는 저만 믿어요. 어릴 때 빵 얻어 먹으러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깡 시골 출신인데 교회가 들어온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빵을 준다기에 가서 언니랑 처음에 다녔어요. 처음엔 엄마도 이제 헌금도 주시고 반대는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성격이 워낙 불같으셔가지고 한 집에서 뭐 두 종교를 믿으면 두 신이 한 집에 들어와 있으면 망한다 뭐 시골에 그런 미신이 있어요. 늘 그랬죠. 점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더 반대하시고 그래서 몰래 정말 학교 간다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맨날 몰래 이제 교회 가고 그러다 성적 떨어지면 더 혼나고 교회 일하다가 교회 맨날 교회 사실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재밌기도 하고 신앙의 친구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외지로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교회 다니면 당장 짐 싸서 데려온다. 되게 무섭게 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몰래 그때도 교회 다니고 혹시나 주인 아줌마가 이럴까 봐 아빠한테 네, 계속 반대하셨어요. 결혼하여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인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암묵적으로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이러면서 반대는 안 하시는 정도. 근데 제가 이제 믿는 남편이랑 결혼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목사시고 막 이랬었어요. 시아버님이. 네. 시아버님 개척하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이제 결혼을 예배식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또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 친정 식구들도 믿진 않지만 쟤네는 저런 애들이고 쟤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좋은 하나님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막상 본인들은 안 믿으시지만 아직. 지금도 저희 하는 일을 잘 이해는 못하시지만 너네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믿지는 않으세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세요. 네.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아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네. 만나고 체험한 그랬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네. 뭐 시골에서는 이제 정말 그렇게 뭣도 모르고 다녔죠. 친구들 좋고 먹을 거 주고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회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열었는데 그때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던 거, 뭐 사촌 오빠한테 상처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때 뭔가 등 뒤가 따뜻해지면서 온기가 느껴지면서 엄청 울고 나서 왜 평온한 마음이 드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서는 아 이게 뭔가 회심이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그때 참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영적으로는 그때 거듭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세 번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영적으로, 직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만 거듭나면은 좀 생활이 바뀌는 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지적으로는 이거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참석하면서 지적으로 거듭나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믿던 기독교가 이런 거였구나.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예, 뭐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너무 편협한 기독교만 생각하고 믿은 거죠.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까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성경을. 그래서 펼쳐놓고 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신앙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고 그래도 이제 제 가족과 제 교회 이외에는 시야가 확장이 안 되다가 이 에코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제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여기 있는 이방인들 섬기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계속 거듭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 뭘 하게 하실까. 옛날에 20대 때는 선교사 제발 시키지 마세요. 이랬는데 나름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간접 선교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지적으로 거듭나야 네. 된다. 네. 라브리 공동체에서 네, 맞아요. 라브리 아주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네. 강조를 거기서 많이 해서 네. 제가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네. 많이 배운 다음에 아 이거 좀 인생을 투자할 만한 일이다 생각해서 그래. 가족이 다 같이 내려가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 2년 반 동안은 거기서 오. 간사로 풀타임 간사로 풀타임 간사로 예, 예. 월급이 한 50만 원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때 시골에서 막 학생들 맞이해가지고 밥 해주고 네. 이제 지식노동뿐 아니라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해보고 네. 영적으로 또 이분들 케어하는 거 해보고 그러면서 아 사람이 산다는 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그래. 그때 들었어요. 네. 아, 집사님 살아오신 네. 인생 네. 얘기를 오늘 짤막하지만 들었지만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때는 네. 혼란스러웠지만 네. 이제 좀 정리가 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뭘 시키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신다 느낌이 있었어요. 에코팜을 시작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라브리 조금 공부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막 뭔가 하는 일 없이 이것저것 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뭔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싶었는데 결국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뭔가 이 에코팜을 위해서는 다 맞는 것들이더라고요. 아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에코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갈지는 모르겠는데 하루하루가 되게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어려운 도전이 또 있겠지만 이것도 또 어떻게 해낼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해낼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런 또 믿음도 또 생기게 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사실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 시각화된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한 10년, 지금 4년 됐으니까 10년 차 정도 됐을 때는 기증을 받던지 저희가 뭐 어떻게 좀 자력으로 마련을 하든지 3층짜리 건물을 이제 주택을 어떻게 좀 얻어가지고 1층은 카페 겸 작업실 워크룸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워크룸 상품도 진열하고 2층은 사무실과 작업실 3층은 이제 긴급한 쉼터가 필요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 숙소 예 숙소 그러니까 정말 몸 누일 곳도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어요. 이주성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이분들의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그게 한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하고 싶고 나라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각 나라 여성들이 좀 뭔가 자기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나라 한 나라 한 민족 키워내는 것이 꿈이에요. 사실 한국 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노숙자들도 많고 뭐 중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꼭 이 이주 여성들에게 대하여 정이 가고 또 이걸 꼭 해야 할 이유? 네. 동감을 잘 못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제가 구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왜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미래적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인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소명이고 저한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경에도 있듯이 나그네 된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그네 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룻기의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이방인이 그 룻을 통해서 그죠? 그 나오미의 며느린 그 룻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이렇게 그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할머니가 됐으니까. 그 이방 여성이 잘 섬김을 받았을 때 본국에서 잘 섬김을 받았을 때 이삭을 또 일부러 떨어뜨려 주고 보아스가 그런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품어줬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딱 듣고서는 아 너무 좋은 설교라 저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은 설교인 거예요. 너무 사실은 국내에도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지원하고 돕는 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영광 돌리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아름대로는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도 이제 좀 더 관심 가지고 정말 진정한 나그네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잘 섬겼을 때 본국에서 잘 적응해서 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있는 동안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돌아갔을 때도 거기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나를 잘 대접해 주더라. 나 지금 차별받지 않고 잘 대접받았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하면 거기 사람들도 인식이 좋잖아요. 국위선양 차원이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대한민국이 사실은 나그네 되게 대해서는 잘했잖아요. 또 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우리 집에 온 손님 그 대접 잘해서 내 보내는 게 그런 전통이 있죠. 원래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밥 한 끼 먹여서 보내고 맞습니다. 차비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저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따뜻하게 만들면 오히려 선교사 한 이런 몇 분 하는 역할보다 더 큰 일을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아, 나도 저 일에 한번 동참하면 좋겠다. 저 문화 경제 활동, 저런 사역자들. 아니면, 티셔츠라도 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제,
재능 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능 기부도 가능하고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글도 가르쳐주시면 좋고, 여기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까 잘 적응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통신문을 엄마들이 못 읽어,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고요. 가정 대 가정으로 연결되면 참 깊이 있게 사귈 수 있어 좋은 것 같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 교회가 한 가정을, 말하자면 옛날에 미전도 족속 입양했던 것처럼, 한 교회가 재원을 좀 마련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 저랑 같이 일한 여성들, 또 어려운 여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서포터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제 정신적인, 물질적인 많이는 필요 없어요. 뭐 이거 교육비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서 이 가정을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시면 참 좋고,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재능 기부, 자원활동, 그리고 또 저희가 물건들이 또 이렇게 상품들이 네. 나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이용해 주시는 거죠. 저희를 이용해 주시면, 그죠? 공연 초청, 저희 행사일 때 와주시고, 저희 물건이 나오면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저희 그 SNS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의 소식을 또 받아보시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그 자체가 또 기부가 되니까. 네. 물건들은 그럼 어디에서 네. 어떤 통로로 네. 판매되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홍대에 조그맣게 매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이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 나가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바제회를 저희가 여러 번 나갔었는데, 교회 바제회를 왜 봄, 가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건 가지고 좀 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갖고 나가요. 연말 모임에도 갖고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저희가 딱 이제 오시기 힘들면 저희가 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짐 싸가지고 가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예, 물건도 판매하고 다 예뻐서 다들 좋아하세요. 네. 네. 사실 교회들이 마음은 있어도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네. 방법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네. 이렇게 네. 다리를 놔주시기만 한다면 네. 참여하고 싶은 교회들 참 많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교회들이 네. 제가 약간 겁을 냈는데 좋은 교회가 너무 많은데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셔서 못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그럼 발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도. 협력할 수 있을까? 아, 예, 아마 네, 이 새롭게 하소서 네. 방송 네. 나가고 나면 네. 신청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을 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계획. 저희는 일단은 이제 잘 살아남는 것이 목표니까 저희가 한 달 한 달 잘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저희는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이 작가들 한 명 한 명이 잘 양육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콩고 여성들은 신앙이 있는 신앙인들인데 몽골 여성들이 또 있어요. 몽골 여성들도 좀 있는, 예, 몽골 여성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알긴 알지만 나가지 않는다든지 뭐 남편이 반대하다든지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책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분들에게도 좀 신앙을 좀 전해줬으면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일하는 스태프들도 지치지 않고 또 이주 여성들도 꾸준히, 이게 돈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돈이 될 때도 있고 그치. 꾸준히 참고 잘 따라오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성장하는 건데 오래 서로 기다리는 과정이 서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잘 성장해 나가고 한국 교회라든지 한국 사회가 이런 일에 더 관심 가지고 편견을 좀 깨버리시고 이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네. 그런 네.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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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리는 삶보다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남들은 하나 따기도 힘들다는 그 네.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 석사 학위를 두 개나 가진 엘리트 여성이지만 네. 개인의 명예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서 일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믿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그런 행복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왔어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들도 이제 좀 더 관심 가지고 정말 진정한 나그네 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잘 섬겼을 때 본국에서 잘 적응해서 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있는 동안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돌아갔을 때도 거기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왔더니 나를 잘 대접해 주더라. 나 지금 차별받지 않고 잘 대접받았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하면 거기 사람들도 인식이 좋잖아요. 국위선양 차원이죠.